미국의 달러죠.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군사동맹을 맺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세계 패권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 치안을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이젠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파워가 더욱 막강해질 텐데 이것을 의심하거나 반미운동을 하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빨갱이! 바로 테러국가나 친중 종북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옳소!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을 함께 꿈꾸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을 중국에 팔아먹거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거 사들이는 등 중국과 손잡은 매국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반미정책으로 전 인민을 군인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 생화학무기 개발은 포기하지 못하는 김씨왕조 독재정권이 있습니다. 인권 말살과 테러국가의 무기거래로 우리 동포 굶겨 죽이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속에서도 세계사적 흐름을 꿰뚫어보고 자유민주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하여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이미 북한에는 소련에 의한 공산정권이 단독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선포되지 않았었다면 우리 생활은 어찌 달라져 있을까요? 어떠한 종교 활동도 금지될 것이고 외국 영화나 가요는 일체 접해서는 아니되며 인터넷도 해외여행도 이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집집마다 김씨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굶주릴 때마다 그들에게 빌고 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파도 배고파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머니 수령께 기도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바로 이 시점부터 제 학창시절 공부했던 역사 교재에서는 반공사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줄곧 국가 전복을 꾀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오히려 혁신, 진보, 민주화 세력으로 탈바꿈되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언어 혼란 전술로 세뇌시켰을 뿐입니다. 좌익 세력의 극렬한 공작 속에 반공 정책을 우선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되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란 운명 속에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이어 박정희 정부도 국보법을 위반하면서 국가 전복을 꾀한 자들에 대한 탄압과 혼란한 전국에 필연적인 많은 규제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선개헌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 내신 결관에서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점은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 분명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삼선개헌안에 당시 국민들이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에서 80년까지 북한의 대남정복에 힘을 모아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라 합니다만 전교조에게 영어를 배워온 우리 세대들은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친척 어른들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음을 줄곧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언론이 떠드는 대로
국민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놈의 냄비근성으로 언론에서 휘두르는 대로 1974년까지의 GDP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높았는데 우리보다 북한 경제가 우월하다는 판단으로 1960년 4.19 혁명이 있던 그 해에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이후로 어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벌써! 그런데도 우리가 공산화의 수순인 연방제 통일에 통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이념전쟁의 심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도미노 현상처럼 터지는 공산주의 진영은 대규모 사륙이 자행되는 무시무시한 집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 캄보디아 킬링필드, 자유월남의 공산화, 이러한 공산이념의 잔인함은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으로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념의 소용돌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사기탄핵 당한 것입니다. 벌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태블릿 PC는 국과수에 의해 허위 날조로 판명되었으며 당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태를 깨닫고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망가진 법치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파면에 분개하고 무대의 석방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작자들에 대하여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국민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 현정